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해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시군별 비자 발급 인원까지 배분했는데요. 농어촌 지역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유학생과 숙련 근로자.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며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입니다. 경북에 올해 배정된 인원은 총 700명. 시군별 배정 인원을 들여다보면 안동시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군단위 지역은 50명 이하로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인 군단위의 경우 비자 취득 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소득 3천만 원 이상의 외국인 우수 인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울진군을 보더라도 대학의 부재와 외국 인력을 매칭할 기업체가 부족한데 배정된 20명의 인원도 현재로서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진군에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 분야와 비자 사업 신청 요건을 농어촌형의 현실에 맞게끔 법무부에서 도시형과 농어촌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자 취득의 기본 자격 요건인 한국어 능력. 현재 이주 여성 위주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동방 가족 대상 교육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족을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필요한 어떤 생활 정보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민들과의 어떤 이주민들과의 교류의 장.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추진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